안녕하십니까? 인문예술대학 학장 임현숙입니다. 2023년 개묘년일의 해가 아주 밝게 멋지게 벌써 떠올랐습니다. 토끼해는 다산과 가정의 행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염원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세명대학교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설 명절 동안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요. 올해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보건바이대 학장 이현정입니다. 2023년도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해들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 그리고 2023년도는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IT 엔지니어링 대학 학장 윤석표 교수입니다. 2023년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세명대학교 한의학장 조학준입니다. 2023년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검은 토끼의 해처럼 지혜롭고 부지런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교학부총장 김호연입니다. 올해가 토끼인데요. 올해 세우신 목표들 토끼와 같이 엄청 뛰어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세명대학교 총장 권동현입니다. 세명가족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올 한해도 항상 행복하세요. 2023년 개면년 새해